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네, 자 오늘 이 목요일 밤을 또 빛내주실 첫 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민 씨, 옥주현 씨, 오준영 씨, 유세윤 씨.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 저희와 늘 함께해주는 박명수 씨가 다들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A형 급성 간염으로 인해서. 네, 오늘 이렇게 또 아쉽게도 자리를 네, 함께하지 못해서 네, 이해를 해주시고 네, 굳이 본인은 좀 나오고 싶다고 네, 얘기를 하셨지만 또 빨리 회복이 되셔야 신재 여러분께 또 큰 웃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네,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은 판넬로 예, 이렇게 좀 빈자리를 좀 대신을 했습니다. 네, 물론 출연은 지급이 되지 않고요. 판넬로 출연하는 것은 네, 판넬로 출연한 것은 근데 왠지 섬찟하네요. 예, 예. 사진과 함께 여기 하니까. 오늘 입구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렇고 어? 왜 이렇게 인주가서 혼자 차려보죠? 근데 오늘, 예, 박명수 씨가 이렇게 판넬로 대신한다는 점을 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또, 네, 회복을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전화 연결하자고. 아, 누가요? 박명수 씨가요. 들을까요? 지금요? 아, 지금요? 지금, 아, 급하대요. 빨리 전화 연결하자. 지금, 예. 예, 그러면 지금, 예. 열정적이신 알겠습니다, 분이 아닌데. 이게 또 이제 개편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신가 봐요. 네, 오디오 연결은 이제 라디오 출연료로. 네, 정확하게 할 뿐 해야죠. 네, 오디오만 나가시니까. 예, 예, 예. 예, 박명수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유.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지금 아마 자택에 계실 거예요. 예. 병원도 답답해서 나오셨대. 병원비 때문이 아니고요. 간호사들이 못 견딘대요.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이. 전화기 옆에 있는데 안 받으시네요. 일부러? 신비로워 보이라고. 신비로워 보이라고.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박명수 씨. 예, 누구세요? 아, 예, 저 형 재석이에요. 왜 오늘 녹화 날이지? 예, 오늘 녹화 날인데 아, 이게 참. 아, 저 몸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나간 거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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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니 좀 그 예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 녹화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걱정되는 점이 뭐예요? 일단은 그 제 자리를 탐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예, 예. 워낙 불경기이기 때문에 네, 잠이 안 와요 지금. 주무시면 간염도 빨리 나을 텐데. 주무셔야지 낫죠. 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 형님 저 유세윤입니다 형님. 네가 제일 걱정되는데 진짜.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결혼식 때 와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드리려고 형님. 그 태영 씨 결혼식 때 가봤는데 네, 그 연예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아니 뭘 또 그런 얘기 그냥 고맙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런 얘기를 굳이 하세요. 그리고 유재석 씨가 안 왔고요. 아 제가 그날 네, 녹화가 있어갖고 못 갔어요. 아니요 녹화 없었어요. 저녁 통화했었어요. 아 제가 일이 있었어요. 일이 아니요 아니에요. 일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못 가버렸다니까요. 괜찮으신가 봐요. 아, 지금 몸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요. 누워있어요, 지금. 누워있어요. 아니, 몸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명수 씨, 보고 싶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정현 아나운서가 네, 되게 좋아한대요. 오정현 아나운서가 네, 박명수 씨 진짜 팬이래요.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러면 나랑 결혼했으면 딴 사람 결혼을 해. 아니, 네. 다안 아프신, 안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해도 되나? 그 스멜 하는 거 좀 직접 듣고 싶어요. 특이한 부탁이. 네.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어떻게 그러라고 해. 아 스멜 한 번만 해주세요. 또 팬이시라는데. 아 스멜. 고마워 스멜. 고맙습니다 박명수 씨. 빨리 저 왕쾌해서 다음 주에 봬요. 그래서 빨리 왕쾌될 수가 없다니까. 뭐 빨리 왕쾌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시간 20분 정도 흐르면은 제가 굉장히 막 보고 싶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도 네, 저 이거 분위기는 지금 박명수 씨 너무 다들 지금 보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예. 보고 싶어요. 저쪽에 한 스텝은 지금 눈물을 떨구네요.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작은 봉투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 주시세요. 예 화이팅. 네 화이팅. 아유 예. 자 아, 일단 저 우리. 예, 옆으로 좀 해서 네, 우리 저 박미선 씨하고 왜 이게 좋은데? 다트판으로 써야 될 거. 다트판. 할아버지인데. 네.
여기서 지금 네. 계셔서 발길질 한번 나가는데 안 계시네요. 정말 다트판으로 하면 불티나게 팔리는 히트샷. 제일 먼저 구입하신 거예요? 혼자 히트샷. 예. 자, 일단은 저 오늘 또 박혜민 씨와 옥주현 씨, 뭐 또 오정현 아나운서, 유세윤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요즘 그 브로드웨이 42번가 예, 이 두 분이 또 함께 공연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공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모르세요, 이 공연을? 아니, 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얘기해서. 그럼 들은 그 풍월로 한번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뮤지컬 배우가 꿈인 소녀가 시골처녀, 시골처녀. 네. 점점 그 성공한다는 이야기. 그런 성공 네. 이야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성공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시골 팩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로 씨라고. 왕년의 스타. 저의 성공. 아~ 네.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네. 옥주현 씨가 박혜민 씨 같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었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더 느꼈어요. 아, 그래요? 딱 리허설을 같이 하는데 선생님이, 선배님이 한참 동안 안 나오셨었어요. 초반에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 네. 근데 그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연습 너무 안 하시면은 마치 힘드실 텐데. 예. 근데 딱 처음 연습을 하는 날, 역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그냥 너무 그냥 도로신 거예요, 진짜. 그냥 박혜민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야. 뮤지컬 잘하시다. 예. 연습도 안 하고 잘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아니, 또 슬슬 또 몸이 근질거리시나 봐요. 본인도 모르게 건방집이야. 예, 예, 예. 누구라도 건드릴 사람이 있어야 돼. 예. 어머, 그 자리를 오늘 유세윤 씨가 해주시면 되겠다. 야, 어쨌든 유세윤 씨가 이렇게 또 다리를 긁으시면서. 네, 네. 아니, 우리 또 박혜민 씨도 옥주현 씨하고 직접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시니까 처음이에요. 근데 예. 저는 저도 이 친구가 첫 무대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 뮤지컬에 나들이를 잘 오세요. 예. 편안하게 오셨다 편안하게 가시거든요. 정준하 씨요? 아니, 정준하 씨는 나름대로 아, 그래요? 예, 여쭤본 거예요. 네, 그렇죠. 깔끔해졌어요. 개하고 나고 이렇게 자꾸 방송 만들지 마세요. 아, 예, 예.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아, 실제로 안 좋으시구나. 아니,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역시 박혜민이시네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 둘이 그때 편하게 왔다 가자. 편하게 왔다 편하게 가시는 분들이 나이 들면 그렇게 되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저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꾸준히 그 어려운 그 무대를 도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대로도 아니고 그래서 아 얘가 되겠구나. 예. 제 2의 박혜미가 결국 나오시네요. 참지도 다시. 정말 제대로 된 저기 주춧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되게 마음이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만나니까 더 이뻤고 그렇군요. 네, 막 엉덩이도 두드리고 싶고 막 이뻐 죽겠어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제대로 된 주춧돌 이꼴 박혜미. 아니 좀 그 강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박혜미 씨요? 예, 이 별명이 뭐 뮤지컬계 깡패다. 예. 아, 진짜? 뭐 이런 소문이. 예. 진짜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문 듣고. 들으셨어요? 네, 제가 왜 깡패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깡패도 있고요. 뮤지컬계 토라이도 진짜? 네. 그런 얘기. 아, 여기 무릎팍동사 같아요. 아, 유세윤 씨가 왔어요. 원래는 안 그런데 유세윤 씨가 와가지고. 왜, 좀 인상이 강해서 그런가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인상은 나름 괜찮아요. 맞아요. 좋으신데 이유 없이 괜찮은데. 그런 별명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니 땐 연기고 뭐 아니 땐 연기가 그렇죠. 아니 땐 연기가 제가 굴뚝이 되겠어요. 아니 땐 연기의 굴뚝이냐? 예. 그래서 제가 토크쇼 안 나가려고 그러세요. 네, 왜요? 자꾸 맛이 가요. 이렇게 치맥기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말이 내가 엇나와 있어. 이건 안 되겠다. 제독이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정말 버라이티 쇼를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해피는 참 좋아하시잖아요. 인간들이 좋습니다. 야. 작지만 강한 한마디. 인간들이 좋으니까. 우리 인정만 잘 나. 오늘 그러니까 박민 씨가 빠져 있고. 그래. 인간들이 좋으니까. 아, 박민 씨 포함해서. 예. 정준하 씨는 싫어하고. 싫어하진 않고 맞.
같진 않는데 서로 좋아하지 않는 거 맞지 않은 거지. 네. 싫어하지도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예. 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왜 그 별명이 혹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 잠잠한데. 그렇지 않아? 솔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럴까요? 네.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뱉어내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네, 네. 오히려 이런 성격이 뒤에서 남 안 씹어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안 씹어. 아, 예, 예, 예. 약간 뒤끝이 있으세요. 너도 안 바라고 딱 반만. 예. 안에 돌아서 안 씹어서 해놓고 싶지. 해놓고 뭐라 그러지. 예, 예. 아니, 그, 저, 옥주현 씨도 굉장히 그 뮤컬 연습을 하다가 박혜민 씨 어떤 그 강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좀 그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어느 날 무슨 녹음을 해야 됐었었는데 그 너무 노래를 살살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살살 부르시고 힘을 못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왜 저러실까 했었는데 예. 아, 리허설을 계속 하시는구나 여러 번. 예, 예,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돼? 얘기해 줘요. 진짜 얘기해 주세요. 오정현 아나운서가 지금 다 궁금해하잖아요. 네. 아니, 옥주현 씨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예.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저는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솔직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근데 박혜민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솔직하신 그래. 분이거든요. 아 근데 밥을 안 먹고 노래를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결국 노래 녹음을 네 못했어요.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밥이 아니라 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어디가 좀 편찮으셨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아, 배고프면 노래를 못하세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알고 있어. 누구지 알고 있는 누구시야. 알지? 못하겠어. 여기까지. 예. 저희 입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희들 알고 있어요. 못할 수 없다잖아. 아, 근데 예. 앉아있는 거 편하세요? 아, 저기. 많이 이제 회복되셨어요? 좋아요.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하지 마세요. 해피 투게에서 이거 정말 이거. 해피 투게. 몇 가지만 정리해주세요. 해피 투게. 해피 투게에서.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을 계기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귀여워지실 것 같아요. 편안해지셨어. 아 진짜요? 그러면... 자기도 있어? 네 저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라.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애정도 있어요. 아유 우리 저 세신분신데 지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 분위기 훈훈해지는데요? 있으시죠? 한 분 아, 지금 다들 있다고.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예. 아유. 어떻게 좀 오셨죠? 몰랐네. 다들 있으시네요. 예. 현대인의 필수조건이죠. 그렇죠. 현대병이. 다들 이 바쁜 생활, 그리고 식생활, 이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간혹 이런 거 생길 수 있거든요. 도시인이라면 정말 예, 꼭 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유, 아, 다행이에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저 박혜민 씨하고 옥주현 씨 네.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 또 유세훈 씨하고 오정현 씨 두 분 다 얼마 전에 또 결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혼이신데 또 이렇게. 둘이 신혼은 각자 신혼이죠. 각자 신혼이죠. 두 분이 신혼이 아니고. 아, 제가 그렇게. 예, 예. 이분의 남편은 저랑 그냥 40cm. 예. 신혼이를 얼마나 좋아해요. 아 정말 그 요즘 너무 행복하시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네 쏠쏠해요. 쏠쏠하시군요. 네. 뭐가 제일 쏠쏠해요? 그냥 연애할 때 이제 항상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 네, 그냥 그런 부분이. 일상적인 게 제일 좋은 거. 싫은 건 뭐예요? 싫은 거? 싫은 거 없지 않아요?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뭐 같이 살게 되니까. 아, 미세현 씨는 있나 봐요. 전 싫은 게 더 많습니다. 좋은 건 있나? 오늘 그 싫은 얘기는 이쪽은 좋은 쪽, 제가 싫은 쪽을. 좋아, 좋아, 좋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네. 오정현 씨 뭐가 제일 좋아요?
밤에 왜 심심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뭐 컴퓨터 하다가 그냥 잠들거나 뭐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둘이서 네. 누워서 침대에서 앉아서 침대에서 앉아서 아~ 얘기도 하고 침대에서 앉아서 아~ 네. 그러려면 굳이 쇼파에 계시지 엄마 하러 침대에서 앉아서 아, 그럼 쇼파에서 눕나 보네. 아 이거구나. 아 그러신가 보네요. 그 소파가 넓은가 봐요. 예. 침대가 더 푸짐푸짐하니까. 아, 그 아, 침대가 예. 굉장히 커야겠어요. 네. 아, 그러시겠네, 진짜. 아, 특수로 맞추셨어요? 특수로 맞추려고 했는데 어. 보니까 일반 나오는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더라고요. 아. 슈퍼킹이라고. 슈퍼킹, 슈퍼킹 사이즈? 네. 남편이 207cm인데 키가? 네. 그 슈퍼킹 사이즈가 길이가 207이에요. 그래서 딱 맞고. 딱 맞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가로로 누워도 남도 제가 그래요, 결혼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아, 그러네요. 계속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 네. 왜냐면 저희 이제 유세윤 씨랑 저랑 봉선이랑 동갑이기 때문에. 아, 세 분이요? 네, 동갑인데 결혼을 빨리 한 편이잖아요. 남자친구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 집은 여자가 연상이니까. 아, 진짜? 그래,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저기는 좀 빨리 했어요. 얼마나 연상이세요? 4살. 어, 위로 4살인데 한 3년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참 행복하지 못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네, 정말 그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요즘 좋으시죠? 유세윤 씨도. 일단은 네. 좋습니다. 예, 일단은 네, 좋고. 일단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이 친구가 아침 준비하는데 막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럴 때 되게 행복하다. 아, 오늘도 그럼 아침 식사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요 앞에서 만두 끓여요. 네. 네. 뭐, 아, 뭐 하루 종일 쉬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러면... 한참을 깨웠는데 네, 네. 여보! 여보! 아, 예, 하루 종일. 아니, 그게 다 임신 중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임신 중이에요? 곧 아빠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11월에 아빠가 되시죠. 아이고! 야, 11월에 아빠가. 예, 결혼한 지 두 달 되셨고 예. 11월에 아빠 되셨고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예,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계산할 필요 없으시고. 예, 그럼요. 네. 예, 예. 네, 아, 예, 그럼요. 아니, 우리 오종현 아나운서도 좀 궁금한데, 네. 오늘도 아침 식사 챙겨주고 나오셨어요? 아침을 제가 잘 요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해결하고. 근데 보통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인데 이상하게 아침을 원래 안 먹었대요. 진짜요? 네. 운동선수들 아내들은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굉장히 그러니까. 신경 써서 먹여야 되잖아요. 보양식 같은 것도 자주 해줘야 네. 되고. 최근에 네. 먹인 거는 뭐예요? 최근에 남편이 가장 잘하는 요리라고 칭찬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 뭐예요? 보리차 간을 잘 맞춘다고. 보리차가 아 보리차가 아니 농도를 그 농도가 딱 제 생각에는 이전까지는 아침을 분명히 드셨는데 예, 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안 먹는 게 아닐까. 이제 보리차 먹는 게 없는 게야. 아니 서 선수는 네. 그러면 보양식으로 주로 뭘 해 먹어요? 뭐 잉어도 먹고 막 그러던데. 저는 이렇게 된장국을 네, 즐겨 드시더라고요. 보양식으로 된장국을요? 그거 먹고 돼요? 요즘 보리차 드신 분들 굉장히 먹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보리차랑 된장국이나 끓여와. 오늘 아침도 쓸쓸히 지금 혹시 서 선수 시리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어요? 뭐야? 아니, 저 박무수지? 너무 놀랐다! 뭐였어요? 아니, 저 박무수지. 깜짝이야.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아, 아니,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 그냥. 혹시 라디오 출연료 나간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몸에 황달기가 아직 있네요. 그렇지. 전 여기서 오는 유령인 줄 알았어. 아, 나 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 눈도 노랗고 괜찮아요? 네. 어, 살이 좀 많이 빠지죠? 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아니, 미남이 되셨어요. 어떻게 잘생겨져서 안 웃겨, 이제. 아, 박범 씨. 괜찮아요? 예. 아니, 좀 아직 황달기가 있으신데, 이게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무대에서 쓰러지고 싶어요. 우리
우리 저 뮤지컬 배우는 저나 예, 네. 다 똑같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연기자의 최후예요. 그래야 산. 멋있다. 그래야. 정말 멋있으신데요. 지금 그 황달기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화장이 완전 두꺼워.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됐든 저 박문 씨 가도 되지 않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해야죠. 저기 맞는데 해야지. 해야지.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예. 괜찮아. 다 너무 해. 노래서. 예? 괜찮아. 황금이라고 생각해. 그냥 해. 괜찮아.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그래요. 우리 또 박명 씨가 이렇게 오니까 또 저 뭔가 빈자리가 딱 채워진 느낌이고 네. 이제 뭐 뭔가 제대로 되겠네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오정현 아나운서는 그 서장훈 선수와 만난다고 했을 때 다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 오하나 그 인기가 굉장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평소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아니 딴 뜻은 없었대. 아니, 결혼하는 게 이상형만 물어봐. 아니 그 원하는 스타일과 만나셨는지. 아, 예. 그게 궁금해요. 아니 왜 원하는 스타일과 안 만나셨는지. 예. 제가 좀 지켜볼게요. 바로 들어와서 잘 모르겠네. 돌아가는 상황. 예, 예, 예. 조금 좀 어색하네요. 이제. 예, 예. 씨가 네. 되게 큰 남자였어요? 아니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 되게 자상하고 부드럽고 친구 같은 그 알콩달콩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었는데 네. 서장훈 선수는 딱 보기에 좀 거칠어 보이고 터프하고 남자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혀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제가 처음부터 상처받으실까 봐 대시를 해 오실 때 나는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가 좋다. 그러니까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질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나는 자상한 남자다. 이거를 어필을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하루는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같이 맛있게 먹다가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할 때 그 집이 원래 그 갈비 포장이 안 되는 집인데 중간에 혼자 나가서 사정사정해서 제 그 여자친구가 갈비를 좋아하니까 꼭 좀 싸달라고 그래서 갈비를 싸줬어요. 네, 싸줘가지고 저 혼자 뭐 구워 먹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이제 그 사랑을 느끼고 정말 세세하게 그러네요 그러네요 메인을 얻으려면 예, 남자가 예. 지극정성이어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제 초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경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네. 얼마나 가나 보자 정말 아니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이제 그게 얼마 가는 거죠 이게 2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그거는 되게. 모르는 건데 다들 당해봤거든요, 그런 감동.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다 당해보셨어요. 미선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당해봤어요. 1년은 가요. 근데 지금 그 행복을 만끽하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서장훈 오빠를 저도 좀 알아요. 근데 네. 장훈 오빠가 워낙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워낙 부드러우세요. 정말로. 서장훈 네, 서장훈 씨가. 어떻게 네. 그렇게 잘하세요? 친분이 있어요. 친해요? 옥주현 씨한테도 잘해줬었나 봐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아는 그 뭐 동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벌써 옆에 오정현 아나운서가 의심했는데. 아닌 거 알죠? 아니, 그 전에 자상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그 갈비 포장해 가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갈비 먹은 적이 혼자 먹었어요. 했는데 놓쳤네요. 아프면 각자가 네. 좀 처지잖아요. 갈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말하기 힘들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잠깐 멈춰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서장훈 씨 실제로 제가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번 뵀는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판단력도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요. 둘이 타고 왔는데 귀가 너무 크니까 외소하고 그래서 예. 인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좋아하는데. 예 네. 알고 보면 되게 부드러운 남자라는 네. 얘기예요. 되게 매력심 있어요. 맞아요. 귀엽기도 하고. 집안일. 네? 네? 손 들고 손 들고. 집안일은 많이 도와줘요. 네. 서장훈 선수가요. 네네. 네, 그 워낙 또 좀 깔끔해요, 그렇죠?
따끈하고. 그죠? 20살이에요? 야, 지금 오정현 아나운서의 모두의 유도심을 잃었어요. 오정현 아나운서. 아, 고도의 유도심을 해. 여기 대답했으면 지금 옥현 씨. 야, 지금. 아, 정말 오해하시겠어요. 아, 보시는 분들은. 네네네. 친구가 된다니까 지금. 아, 그런가? 어, 정말. 예, 우리가 무슨 뭐 그 정도 같아. 아니, 저 우리 저 유세윤 씨도 지금 네. 신혼이신데 언제가 아내가 제일 예쁘세요? 저요? 뭔가 다른 의미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진짜로 한참 생각하시네. 언제 예쁘더라. 자, 됐습니다. 아, 왜 이러죠? 유세윤 씨. 아니, 반대로. 반대로 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한다, 이런. 제가 예전부터 되게 싫어하는 거는 저는 얘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도 더 나이가 많은 옷을 입고 나오면 좀 제가 싫어하거든요. 이왕이면은 뭐 남들이 다 연생인 줄 알아도 그래도 지난 단계일 때 그래도 연생이라고 들었는데 동안이라 들어야 되는데 진짜 연상이네 이렇게 들으니까 그럼 아이고 약간 동안이에요 아니면 나이보다 좀 정한 동안인데 동안이래도 저보다 많아 보이는 동안입니다. 동안이잖아요. 아유 전 동안이 아니죠. 결혼식 전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나이트에서 즉석 만남을 하셨다. 누가 유세윤 씨가요? 예, 예. 아, 그거는 뭐 이제 허락된 상태였죠. 아, 그래요? 청각 파티 한 거예요? 청각 파티라고 하긴 그런데 뭐 이제 남자친구들이랑 모여서 결혼식 전날에 술 좀 먹다 그러면 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이트 한번 가자. 가게 됐어요. 국내 나이트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 많이 이제 결혼 발표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데요? 아니,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이제 뭐 아유 뭐 반갑습니다. 뭐 연예인이시네요. 뭐 개그맨이시네요. 그래서 예. 근데 왜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전날인데. 네. 그래서, 아 모르시고. 예. 네. 근데 원래 저 내일 결혼한 적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딱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러게요. 제가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게 많은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게 왜 오빠는 왜 여자친구 없어요? 그러게. 내가 못생겨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또. 아니 오빠 잘생겼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되게 거짓말 한번 하게 되니까 예. 좀 길어져서 예. 참 어쩔 수 없는 남자들의 예. 아니 그 저 먼저 결혼하신 그 동료 선배들이 결혼에 대한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다고 강호동 씨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올해 만나고 또 연상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형님께서는 얘가 너무 여자를 챙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라는 것은 뭐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날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강호동 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정 갖고 의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호동 씨 때문에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 정일까 의리일까? 사랑일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 네. 행복하시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나이트 진짜 그날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죠. 결혼 난 뒤에도. 네, 저희 또 개콘서트 멤버들은 회식을 거의 나이트에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참석해서 꼭 또 즉석 만남을 해요? 그게 굳이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 이제 뭐 웨이터분들이 앉혀놓으니까 또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오빠는 왜 여자친구가 없어? 그렇게 되면 또 재미를 왜 네.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매라고 왜 불러요? 사랑한 여자를 그러게. 근데 제가 면전에 그렇게 안 부르고요 몰래 할매라고 부르고 있고요. 남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렇게 느낄까봐 네.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의식하는 거지. 아, 근데 저는 실제는 너무 저 박혜민 씨가 좀 미감하셔서 지금 오프라 있는데 박혜민 씨도 그런 좀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있었나 봐요. 없어요. 아니 나이트클럽 좋아하세요? 나이트클럽? 19살 때까지는 주구장창 살았어요. 네, 그 이후로는 뗐어요. 원래는 19살 이후에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예. 미리 일찍 맛을 들이셔서 입장이 가능했어요. 진짜. 예. 사복 입고 아. 예, 몰래 들어갔죠. 아. 네, 그래서 정말 춤과의 그 사투를 벌였어요, 무대에서. 추겠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추고 그런 거를 한 1년 반. 아. 네. 애들 거 나이트 클럽 100일 된 애기 그것도 무슨 얘기야? 100일 된 애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0일 때 아, 정말? 이거 저 얘기하고 다른데요? 삶에 찌들다 보니까 한 번씩은 이제 터지고 싶을 때가 아~ 있죠. 근데 애를 낳고 싸우죠. 싸워요. 안 싸우시나요? 싸우죠. 네. 싸워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나와서 동네에 있는 친구한테 갔어요. 나 너무 싫어. 막 미치겠어. 살기 힘들어. 막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 춤추러 갈까? 좋아. 그래서 애를 포대기를 안고 안고 저 옆에 계신 분이 나이 드신 분 있어요. 그럼 애는 내가 맡아줄게. 같이 가. 그래서 네 명의 아줌마가 강남의 한 중심부에 있는 나이트클럽 비슷한 카바레예요. 네. 거기를 갔어요. 네. 가가지고는 그것도 제일 맨 앞에 스피커 있는 데 있죠. 빵빵 음악 나오는데 그 옆에다 자리 잡고는 아줌마 셋이서 신나게 노니까 부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바보 똑같이 막 들어와야 돼. 다 거절했어요. 왜?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미였기 때문에. 취미로 왔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절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도 예의가 아닌 줄 알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신나게 놀다 가셨어요? 끊임없이 러브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 웨이터가 하는 말이 애를 방에다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젊은 남자 6명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인턴이에요. 인턴. 딱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놀라움을 금치를 못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딱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그분들이 담배도 못 피시고 거기서 폈던 거예요. 그렇죠, 담배 나가서 피시고 애 귀 맞고 저 다 가져갔거든요. 거기서 애 전 먹이고 그분들이 다 하시고 오히려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거기서 신나게 마이크 잡고 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엄마 누구지 그분들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박혜민 씨도 지금 언뜻 들어보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유세윤 씨하고 비슷하시네요. 애 엄마가 누굴까? 아닌 척하고 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저 뭐 오정현 아나운서는 그 발레를 전공. 아 그래요? 발레 전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체육 교육과에서 발레를 전지 오래했어요. 고맙습니다. 발레 하다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 이제 체육교육과니까 스포츠캐스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스포츠 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자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 네. 최종 사장님 면접 때 그 저 특별한 질문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발레 전공이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춤을 한번 춰볼 수 있겠냐. 최종 면접에 그 높으신 분들 다 이렇게 둘러 계신데 네 그래서 살짝 보여드렸어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제가 CEO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강훈 씨가 또 전문이세요. 예. 전공 발레라며? 네, 발레입니다. 우리 한번 저 잠깐 저 볼 수 있을까요? 오정현 씨 한번 그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야 춤을 춤을 잘 추시네. 귀엽다. 아니 근데 발레는 아닌데. 발레가 아닌데요. 사장님 앞에서 그 춤을 췄다고요? 네. 사장님이 넋이 나가셨어요. 안 맞네, 안 맞아. 아니 발레인데도 춤 사이가 예뻐요. 진짜 예쁘시네. 아니 사실 그 뭐 옥주현 씨도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사실 옥주현 씨는 뭐 이제 핑클 활동 뭐 쭉 핑클 하시다가 핑클. 핑클. 아, 진짜 추억의 이름이네요. 아유 그럼요. 핑클. 핑클은 다시 안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핑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핑클 당시에 히트곡 좀 몇 개만 좀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오늘 씨도 나한테.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야. 정재현 씨 보니까 또 나이트 가고 싶네요. 차분하게 했는데. 아니 저기 유승현 씨 나이트 어쩌면 어떻게 줘요? 저요? 네. 예전에는 좀 과격한 행동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좀 촌스러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좀 주머니 손 꼽고.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놀았는지 조금 좀 보여주세요. 예전 춤이란 걸 모를 때. 음악 주세요. 춤이란 걸 모를 때. 아 형 굉장히 쏘는 거 들어가고. 진짜 오정현하면서 뻔뻔하시네요. 야 본인도 결혼하셨으면서 야 저쪽한테만 물어봐요. 그리고 춤춰요 바로. 질문할까봐. 남편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쁘게 춤을 춰요.